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요즘 화제의 차죠, GV70. 시승을 하면서도 생각을 한게 우리의 가족 차로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일단 봐야지 알것 같아. 그치? 이 실내 공간과 여자가 타기에 운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GV80은 너무 크고. 맞아.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유명해서 초대가 됐느냐? 아닙니다.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 GV70. 와, 가보자. 70 어때? 이쁘다. 아, 요 휠이 보니까 8인치, 19인치 다음에 이제 옵션을 하면 21인치. 20인치는 떼버리고. 이 휠도 나쁘지 않지? 이게 지금 몇 인치야? 21인치. 이전에 GV80 21인치보다 더 이쁜 것 같아. 5202보다 이쁘지? 여기 그릴은 너무 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난 요게 예뻐. 그리고 5202 그릴은 진짜 코딱지만 하잖아. 요즘 이 정도 돼줘야지. 그런가? 그릴이. 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이 앞에 그릴이랑 이런 데가 다 바뀌어. 되게 매트한 이렇게 진한 색으로 내 거 그 G80 스포츠 같이. 아. 근데 이거 내가 안 알려줬는데 자기가 먼저 막한이라고 했잖아. 그치? 뒤가 바깥처럼 생겼어. 그치? 포르쉐랑 거의 항상 요즘 현대가 비교를 하네. 그치? 이거랑 뭐 X3랑 GLC 다 그거랑 라이벌이야. 제네시스가 엄청나게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온 거지. 이제는 비교할 차가 국산차랑 비교를 안 해. 외제 차랑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컴팩트하지 않아? 야, 이거는 사이즈가 딱 봐도 내가 운전 그냥 바로 해도 별 무리 없겠는데 이런 사이즈야. 일단 시승 자기가 해볼래? 아니, 나 피우네. 요 캐릭터 라인 보이죠, 이렇게. 요 라인 때문에 이게 더 쿠페와 같이 밑까지 쫙 해서 차를 더 낮아 보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자기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쿠페 라인. 이런 거 요즘 최고 대세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GV70은 전부 곡선미야. 원형, 타원형, 요런 미. 유선형. 응, 요런 거로 보면 돼.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난 이 뒷모습. 뒷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나도 난 뒤가 최고 별로였었거든? 왜? 실제로 보니까 이쁘구나. 요쪽 있지? 스포츠 패키지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원형으로 바뀌어. 이게 이쁠 것 같아, 원형이 이쁠 것 같아. 이거. 근데 원형이 너무 커. 원형이 이만해. 이만해. 여기다가 진짜 그 뭐냐, 굴뚝을 하나 달아놓은 나는 게? 이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 그렇지 않아? 한 번도 이런 모양 본 적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차 괜찮다, 진짜.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벌써 기대가 되는데? 역시 이거지. 베이지. 그렇지. 이거는 무슨 만리 인력이 있냐? 무슨 법칙이지? 변하지 않는 법칙? 하지 말까? 무조건 실내는 베이지가 이뻐. 아, 여러분 이거 실물을 봐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요 부분 엄청 까는 거 알지? 왜? 이 나무? 여기서 이제 불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거든. 아, 꾸불꾸불하게? 이거 근데 별로라고 많이 까는데 그냥 소소한데? 일단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있는지도 몰랐고 잘 안 보일 것 같아. 찍고 있는 거야? 여기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2 옵션이 들어가야 되거든. 시트 중에서 최고 높은 시트야. 그래서 이런 이제 무늬 같은 게 싹 들어가, 이렇게. 그럼 이거 아니면 그냥 민자도 있는 거야? 그 밑에 원 그런 거 민자 같은 것도 좀 있어. 근데 이 색깔이 인기 많을 것 같아, 쟤. 이 안에 베이지 색깔이. 근데 벌써 저기 엉덩이 부분 봐봐. 시커멓지? 아니, 그림자 아니야? 컴팩트한데도 실내 공간 여유 있다니까? GV80 너무 좀 큰감이 있잖아. 좀 나한테 어울리는, 오히려? 쿠페형이고 거의 세단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시야가 되게 좋네. 나는 GV70에서 SUV 감성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느낄 수가 있네. 이 전신행차는 2.5T, 2500cc. 그러니까 4기통이지. 4기통에 옵션 적당히 들어가서 6,000만 원이야, 이게. 딱이지. 근데 썬루프는 없어, 얘가. 그러니까 우린 여기 형태에다가 썬루프 정도 넣고 뒷자리에 그 햇빛 가리개 요 정도만 넣고 옵션 넣고 살인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런 것까지 빼서 내가 보면 합리적이게 6,000에서 6,500 사이. 아, 자기가 이제 만들어봤을 때? 제가 옵션을 계속 만들어봤는데 내가 욕심내서 만들면 무조건 7,000이 넘어가고요. 아, 근데 그거는 좀 오버한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분들 말대로 다른 차가 너무 많이 보여, 다른 외제차들이. 근데 내가 6,000대 이 정도면은 이 차를 대체할 만한 차가 없어. 얘가 당연히 네임밸류는 떨어지는데 거기에 비한 옵션하고 그 제네시스가 해외에서는 핫바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잖아. 이 차 타고 외국 나갈 일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국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 차가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 진짜 모든 게 다 원이잖아, 그지? 원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도 다 타원. 요런 데 사각형 빼고는 어느 거 하나 그게 없지. 여백의 미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데가 다 텅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도 뭔가 허전하진 않지? 뭔가 진짜 심플한데 이런 색감 때문인가 뭔가 좀 고급스러운 감이 있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핸들이 3스포크로 바뀌어. 그게 더 이쁠 것 같은데? 3스포크요? 그치, 그게 좀 더 이쁘지. 근데 이런 이 색을 못 골라, 실내. 색깔 3개밖에 없어. 아, 이 고급스러운 베이지는 안 되는구나. 차라리 이게 낫지, 그치? 부산차는 이렇게 수납 공간. 그냥 뭐 하나라도 쉽게 놓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 이제 핸드폰 놓을 수 있는 데 있고.
여기 핸드폰 놓고. 좋다, 여기. 아니, 좀 넓어. 깊다? 그치? 어, 넓고 깊은데? 어. 여기다 키 같은 거 잘못 빠뜨리면 빼기 힘들겠네. 어, 여기 외에는 따로 수납 공간이 짧게 짧게 늘 수 있는 데가 없네. 여기도 괜찮은데? 그치? 12V가 늘 수 있고. 어, 이거 탐나는데요, 여러분? 어? 돈 지금 요즘 택배로 이거 어떻게 벌어봐? 하루에 150개씩 몇 달만 고생한데. 몇 달이 아니구나. 몇 년만. 실내에 투 패키지가 들어가서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 만져봐봐. 감촉 좋아. 얘는 선루프 옵션이 빠졌는데 우린 있어야겠지? 아쉬워 뭔가. 어, 그래도 뭔가 없으니까 아쉽지. 어. 열어보진 않지만 선루프 옵션이.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2 옵션은 무조건 넣을 것 같고요. 요 두 정도면은 실내에 들어오면은 아 이게 그냥 풀 옵션 찬지 그냥 옵션을 뺀 찬지 이런 거는 잘 모를 것 같아. 그럼 버튼류들도 되게 좀 고급지지 않아? 이런 색깔이랑 이런 스피커 느낌. 내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많이 까는 스타일인데 깔 게 많이 없다. 이런 데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중에 저녁 때 쑥 다 들어와. 이제 요즘에 벤츠같이 국산차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아끼지 않는다. 동그란 요 뭐야? 시동? 시동. 진짜? 아니요, 이게 사실은 진짜로 콩치 인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갖다 대봐. 시몬으로 차를 열어야지. 핸드폰 열듯이. 이렇게 해야 차가 열려. 이 차는 내 겁니다, 이러고. 아, 뭐라는 거야. 모르지? 아, 알아. 요즘에 이게 이제 제네시스 카페이? 아~ 이걸로 차로 결제할 수 있는 거야. 드라이브 스루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또 얼마나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야. 얼마나 쓴다고가 될지 안 될지 앞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차가 이제 신용카드가 되는 거야. 그럼 시동 어디서 걸어? 원래 여기 있잖아. 아, 시동 걸구나. 응. 뒷좌석. 와, 내가 이게 제일 궁금했잖아. 내가 G70 얼마나 까, 그지? 진짜 까는데 밑에 발공간. 이게 이 차를 장거리 타고 갈 때 얼마나 피로함을 줄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 이 발공간이 내 발이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앞무릎과의 거리. 어, 요 정도면 뭐, 아, 괜찮네. 여기도 원래 옵션 되면은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다 넣을 수가 있어. 지금 여기는 온열 시트만 돼 있잖아. 통풍 시트랑 이런 거까지 다 넣을 수 있고. 어, 여기 방지턱이 커가지고 5인승 하긴 조금 힘들겠다. 4인승에 거의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내 머리 공간 어때, 위에? 괜찮은데? 그지? 아니 GV70은 좀 너무 하극상 아닌가? 나 이거 타보면 굳이 GV80을 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등치가 크거나 아니면 완전 패밀리카를 원한다 아니면은 우리처럼 애 한 명 있는 정도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여기 인절미는 그대로입니다. 얘 더 좋은 거 여기 썬루프가 있어. 잠좀 자야지. 아, 어때? 조절이 되네? 어. 다음 와이프 차는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타기에는 조금 너무 스포티해, 또 차가. 근데 이건 이따 시승해보고 붕어한 맛일지 스포티한 맛일지 한번 느껴볼게요. 일단 실내 외관, 내관은 제가 여태까지 타본 결과 90점 이상 주고 싶네. 자기야, 나 여기서 말을 못하겠다. 이게 여러분 사실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 많은데 너무 고요해. 아, 너무 쫄려. 얘는 버튼 여기 있어. 어, 이렇게 여는 버튼. 오. 일단은 아, 네, 그냥 서서는 못 들어가네. 이 안에 실내 정도면은 어, 이 밑에 공간도 다 있어요. 요즘에는 차로 캠핑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보면 12V. 그리고 얘는 GV70이라 GV80은 여기 수도인데. 어, 이 정도면 캠핑 가능하겠는데? 캠핑 가능? 생각보다 넓다. 어, 태양이 때문에 앉아서 뭐 하기 좋은데 여기는 앉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애기들은 충분하고. 어, 근데 여기가 좀 낫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기는 빡시다. 저 이거 뭐가 다른 거야? 얘는 뒤에 그 배기구 없지. 이건 디젤. 네, 녹색 어때? 녹색도 예쁜데? 이쁘다고? 별로라고 할 줄 알았대. 특이해 뭔가. 내가 사고 싶진 않은 색. 그리고 얘는 디젤이어서 요 휠이 이제 19인치 휠이야. 요 휠은 단점이 타이어가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아까 그 21인치 휠이 훨씬 이쁘네. 어때? 웅장한 느낌 나? 얘는 근데 단점이 있어. 응? 제네시스는 3.0 디젤이 일품이거든. 2.0 디젤은 많이 시승을 해봤잖아.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 근데 생긴 건 똑같지? 어. 진짜 덜덜덜덜거리고 차도 대기 안 나가고 시끄럽고 나는 만약 GV70 중에 고르라면 무조건 2.5. 3.5는 조금 오버 스펙 같고. 어, 이거 웅장하다. 실물로 보니까. 네, 솔직히 블랙은 아니다, 그지? 블랙 아니야. 블랙 보는 순간 아까의 그 화려함이 사라진다, 그지? 어. 근데 썬루프는 어, 진짜 좋지? 저 넣어야 될 것 같지? 어, 나도 별 생각 없다가 있는 거 보니까 넣어야겠다. 근데 아예 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걸? 요 색감은? 어, 올 블랙? 뭔가 좀 안정된 느낌이 좀 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봐봐. 얘는 위에 천장이 스웨이드가 아니잖아, 이제. 얘는 시그니처 디자인 2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2는 그래서 내 보기엔 좀 필수야. 근데 만약에 요게 패밀리카로 쓸 용도가 아니고 나 혼자 탄다면은 진짜 옵션 많이 뺄 수 있어. 만약에 난 나 혼자 탄다잖아? 그럼 파노라마 썬루프도 안 넣을 것 같고 뒷좌석에 모든 옵션 다 뺄 것 같아. 자, 자기야. 이제 목소리 크게 해도 돼. 아.
자기야. 저 안에 지옥이었어. 조금 눈치 보였지. 어. 괜찮다고 하셨는데 괜히 우리가 눈치 봐. 오늘 이제 시승할 차량은 3.5 터보 거의 풀옵션. 오. 그 스포츠만 안 들어간 거. 그러면 이 차가 거의 그럼 7천만 원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멀잖아. 이 먼 게 좀 있지. 왜 그러지? 그래서 거의 요 밑에 해야겠다. 보면은 요 족으로 많이 조절을 해. 이렇게. 나는 옛날에도 이게 한번 헷갈렸거든. 모드 변경을 해야 되는데 GV80 때 그 원이 세 개다. 하나는 더 뭐 있는데? 무슨 모드 변경하는 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조그 다이얼. 자, 이제 한번 가볼까? 자, 3.5 터보. 렛츠고. 시야가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자, 진짜 운전해봐야 돼. 느낌 나는데? 가벼운 느낌 나는데? 지금 영상이 당길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차체도 낮고 쿠페형처럼 나와서 난 시야가 좋을 거란 생각은 아예 포기를 했었는데, 뭐야, 나 그냥 정통 SUV 타고 있네? 이런 느낌? 뭐야, 이거 BMW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나가? 그리고 자, 선루프 한번 열어볼까? 개방감. 이거 다 열린다. 추워. 이렇게 봐도 자기가 이제 등치가 크니까 어떤 차 타면은 막 꽉 찬 느낌 들잖아. 그치. 근데 지금 외투까지 입었는데도 여유 있어?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아. 요즘 내 주변 분들 여유충 수술 많이 하더라. 어? 여유충 수술 많이 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냥 내가 도심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밟았을 때 내 거 G80이랑 비교하면은 얘도 한 5에서 6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 에어 서스펜션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데, 잠깐 짧게 탄 요 승차감으로는 편하고 럭셔리하게 타는 차는 아니다. 좀 빠릿빠릿하고 좀 운동성 있게 타는 차 있지. 젊은 사람들이 3.5를 시승을 하면은 많이 우아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오늘 사실 진짜 2.5를 타보고 싶었거든.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 차. 그러니까 이건 너무 조금 오버스펙 고성능 느낌이고. 오, 나 노래기구 타는 것 같아. 어때? 진짜 잘 나가지? 너무 기대를 안 했나? 좋은데? 진짜 잘 나간다. 3.5T 물건입니다. 이쪽 부분은 되게 조작하게 쉽게 해놨고, 버튼만 눌리는 게 아니고 화면 전체 들어갔다 나와. 이제 와이프한테 운전을 맡기고 우와. 뒷자리 승차감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놈의 집이 왜 이렇게 막 달려. 나 근데 살짝 봐봤는데 겁나 잘 나가. 잘 나가지? 어때? 내가 운전을 왜 해보라 그랬는지 알겠지? 패밀리카라면은 또 뒷좌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앉아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살짝 자기가 타봤잖아. 장점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시야가 좋아서 그냥 운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돼. 단점이 뭐가 있을까? 가격이랑 말고. 그리고 약간 승차감 뒤에 있는 사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애기 태웠을 때 애기가 멀미를 하지 않을까. 제가 뒷좌석 승차감을 얘기해 주자면은 뒷좌석은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잘 퉁퉁 튄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마치 베이지색 차를 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색깔 사자, 살 겁니다. 내가 쿠팡 쪽도 열심히 뛸 테니까 하루에 150개씩 한 몇 년만 하면 되지 않겠어? 이거 다음에는 제가 GV70 시승차를 좀 길게 빌리게 되면은 한번 다른 차랑 비교도 좀 해보고, 오늘 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것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연말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데, 그럴 때는 다 구독 좀 눌러줍시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